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애도의 뜻을 밝히고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과 진심 어린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내놓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4년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항의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를 강행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등 이의제기도 집요하게 이뤄졌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에는 없으나 관련 서류 그리고 동료 교사 등을 통해서 확인 중이며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지만 교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드렸고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피해 이후 지원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일 뿐 악성민원을 근절하는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당 한 명의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도 교육청에 법률 지원단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권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도 인성교육 책임과 의무를 교사에게만 지을 수 있다며 교원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수연수보다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진짜 연수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정을 해야 한다.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궂은 날씨 속에도 80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너무 따스한 마음이 속상하고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을 떠나보내 저는 또한 그리고 너무 네, 저희를 지켜주는 것이 없구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네, 저희는 계속 같이 갈 거고요. 특히 설동호 교육감이 추도사를 낭독할 때는 참석자들이 모두 뒤로 돌아앉아 대전교육청의 소극적인 교권보호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위원회 묵살 경위를 비롯해 A씨 죽음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A씨의 순직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